다음 걸로 넘어갈 텐데 느낌 완전 살려서 불러주세요. 봅시다. 오우 예 아주 맘에 들었니까 예 아이스퀸 날 기다렸니? 아이스퀸의 드라마 퀸 데뷔입니다. 와 드라마 퀸. 네 그렇습니다. 히나비아의 드라마 퀸을 좀 뽑아볼 시간입니다. 우리 은우 씨가 생각하기에 우리 멤버 아, 이 친구가 연기를 잘한다. 두 명을 뽑아주십시오. 어디 나가요? 너 아까 연기 자, 본인 나옵니까? 그러면은 저랑 네. 저랑 민경 언니? 오케이 알겠습니다. 그러면 팩트인싸에서 뭐 이렇게 권위를 주잖아요? 네. 권위를 주면 한 번도 본인을 선택하지 않거든요. 그러니까 아니 저도 저 안 선택하려고 했는데 얘가 언니라고 네. 하길래 막내 온탑입니다. 제시어는요 여왕과 걸크입니다. 굉장히 잘 맞아요. 걸크러쉬 여왕 컨셉과 걸크러쉬 컨셉이에요. 천성의 그 선배님 자 한번 골라주시죠. 누가 여왕하고 누가 걸크러쉬 할 거예요? 언니가 여왕하고 은우가 여왕하고 언니가 걸크러쉬 네. 좋아. 쉬워졌죠? 네. 사람은 능력이 모자랄 수 있습니다. 화면 열어보시죠. 사람은 부조리할 수 있습니다. 아니 터지 마세요. 사람은 제가 분명 말씀을 드렸어요. 보통 이런 권한을 주면요.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. 이렇게 자신감도 안 합니다. 아, 재밌다. 근데 그 은혜 연기 열정에 박수를 한번 주시죠. 그럴 수 있습니다. 하지만 내 사람은 그럴 수 없어. 자 여왕님. 내 사람은 그럴 수 없어. 오, 별게 다 있네요. 근데 국적이 좀 다른 여왕인데 일단 네. 서양으로 좀 우리나라는 아니에요 일단 네. 그러면 사람은 용량 왜냐면 지금 해외에 있는 왕이 조선시대에 놀러 온 느낌이에요. 뭔지 알겠죠? 네. 사람은 능력이 모자랄 수 있어. 그리고 버퍼링이 있어야 돼. 사람은 그 예빈이가 칼 맞는 사람 하나 아 칼 맞는 사람 네 진짜 나 그래 뭔가 해봅시다 네 어 자 하이 큐 사람은 능력이 모자랄 수 있습니다. 사람은 부주의할 수 있습니다. 하지만 내 사람은 그럴 수 없습니다. 하지만 내 사람은 그럴 수 없습니다. 오케이! 자, 걸크러쉬 기대가 좀 되시죠? 네. 화면으로 원래 지 동생 턱턱 건드리는 언니들이 잠이 내 동생 건드리는 거로 못 보는 게 동네 여자들은 조직으로 움직이니까 험난한 걸 보기 싫으면은 꺼지세요. 와 뒷방망이 좀 뚫어줘야겠네. 네? 발이 180도로 사실 여기 닿아야 돼요. 언니 네. 언니 저거 왔어. 언니. 가겠습니다. 레디. 액션. 굿. 스트레이트 치겠습니다. 레디. 액션. 남이 우리 바다 건드리는 꼴 못 보는겨? 우리 동네 여자들은 조직적으로 움직이니까 험난한 꼴 보고 싶다. 안 갈게요. 아, 전 괜찮았거든요? 너무 톤이 일정했어. 아, 남이 내 예빈이 건드리는 거 꼴 못 보는 겨. 우리 동네 여자. 이거 애교 부리는 것 같은데요? 못 보는 겨. 아유, 진짜 못하겠다. 예빈이 한번 보여줍시다. 어떻게 하지? 한번 보여주세요. 진짜, 살짝 느껴 봅시다. 아유, 남이 내 언니 건드리는 걸 난 못 보는 겨. 우리 동네 여자들은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게 가능할 걸 보기 싫으면 아, 끄지세요. 오, 잘한다요. 오, 네, 잘한다. 황용식이야. 너 고향도 경기도면서 잘도 한다. 둘, 셋. 안녕하세요. 히나피아입니다. 팩트인스타 구독 꾹꾹. 좋아요 꾹꾹. 알림 꾹꾹. 많이 많이 눌러주세요.